오늘 베드로후서 20번째 강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는 예수님의 재림, 그다음에 예수님의 재림의 이제 맨 마지막 부분 천년왕국이 끝나고 그다음에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그 먼 시간까지의 모든 일을 베드로가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와 같은 그 재림의 때에 거짓 교사들이 많이 나타난다. 신약성경에 거짓 교사, 거짓 대언자들의 그 출현에 대해서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베드로 후서만큼 거짓 교사들의 특징을 자세하게, 상세하게 보여주는 데가 없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거짓 교사들의 어떤 그 특징을 알아보고 그들의 거짓 가르침, 특별히 재림이 가까운 시점에서 그들이 가르치는 것과 같은 그 가르침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려면 베드로 후서 2장과 3장을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베드로 후서 2장 16절까지 이제 공부하고 그때 보솔의 아들 발람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그를 책망하기 위해서 심지어 말 못하는 나귀도 사용하셨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베드로후서 2장 17절부터 22절 거짓 대언자들의 그 특징 중에 하나, 그것은 뭐냐면 그들이 거짓으로 자유를 약속한다는 거, 이 내용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절부터 22절 제가 읽고 그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들은 물 없는 셈이요, 이 거짓 교사들은 셈인데 물이 없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엔 셈입니다. 근데 물이 없다는 거예요. 폭풍에 밀려다니는 구름이라. 그들 위에 어둠의 안개가 영원토록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은 헛된 것을 크게 부풀려 말하면서 잘못하며 사는 자들로부터 빠져나와 깨끗하게 된 자들을 육체의 정욕과 심한 방종을 통해 꿰어내느니라. 그들이 저들에게 자유를 약속하나 자신들은 부패의 종이 되었으니 사람이 누구에게 정복되면 바로 그 사람에게 속박되느니라. 자유를 준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들이 부패 가운데 살며 부패의 종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만일 그들이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통해 세상의 오염에서 벗어난 뒤에 다시 그 안에 말려들어 정복되면 마지막 끝이 처음보다 그들에게 더 나쁘니 그들이 의의 길을 안 뒤에 자기들에게 전달된 거룩한 명령에서 돌아서는 것보다 차라리 그것을 알지 못한 것이 그들에게 더 나았으리라. 그러나 개는 자기가 토한 것으로 되돌아가고 씻긴 돼지는 진창 속에서 뒹군다 하는 참된 자문에 따라 그 일이 그들에게 일어났도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 교사들, 이단 사이비정파의 지도자들이 항상 약속하는 게 자유를 준다는 거예요. 자유? 그래서 이단 사교에 이제 빠진 사람들 간증 이런 거 이제 들어보면 항상 바른, 과거에는 바른 교회 다니면 이렇게 믿음 생활하려고 이제 노력을 했는데 자기들이 과거에 다니던 그런 교회, 그 교회가 지금 알고 보니까 아주 잘못된 교회고 이제야 우리가 참 자유를 누린다, 이제야 바른 것과 같은 그 믿음을 가졌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말하는 자유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잘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유, 그러니까 자유라고 한 말이 그 안에 여러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 킹잼 성경을 믿는 바이블 빌리버들 안에도 과거에 내가 믿음 생활할 때 속박되어 있었는데 올바른 성경을 알고 이젠 내가 자유 가운데 나왔다. 우리도 자유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단 사이비들이 얘기하는 그런 자유도 자유고 저와 여러분이 이야기하는 그와 같은 자유도 자유예요. 그러니까 자유가 그 사람이 이야기할 때 그 자유가 뭘 뜻하는가 그걸 정확히 알지 않으면 똑같은 말 자유를 가지고 사람을 현혹하는 그와 같은 이단 사이비가 많다는 겁니다. 일단 자유는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다 하는 게 자유가 아니에요. 그거 여러분 알고 있죠? 그렇게 되면 이 나라 자체가 서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헌법에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자유를 보장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모든 일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다 하면 그거는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자유는 모든 걸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가 아니구나. 일단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그건 방종이다. 방종이 넘쳐나게 되면 사회가 무질서하게 되고 결국은 사람을 죽이는 그와 같은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특히 사이비 이단 종파에 빠진 사람이 과거의 속박에 매여 있었는데 지금 자유를 누린다고 해요.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자유가 성경이 얘기하는 그와 같은 말씀에 근거한 그런 자유인가 아니면은 방종인가 이걸 저와 여러분이 잘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거짓 교사들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유인하기 위해서 미끼를 던지는데 그 미끼는 자유를 준다는 거다. 거짓 약속이 17절에서 18절에 나옵니다. 물이 없는 셈이라는 거예요. 무언가 주는 것 같아. 겉으로 보면 그럴듯한 것 같은데 가서 보면 셈인데 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아시스가 있다고 생각하고 정말 사막에서 한참 달려갔는데 갔더니 물이 하나도 없다. 이거 얼마나 큰 낭패입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물 없는 셈,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습대로, 하나님의 본성을 가진 그와 같은 존재로 지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사람이라면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해도 누구에게나 다 영혼의 갈증이 있다는 겁니다. 영혼의 갈증. 특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죽는 이와 같은 그 사례를 접하게 되면 그러면 영혼의 갈증이 다시 한번 생기게 됩니다. 제 학생 중에 한 명이 지금 미국 표준연구소에 박사 후 과정을 하러 이제 갔습니다. 여기 있는 동안에 저와 함께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미국에도 같이 여행을 가고 그래서 복음도 설명하고 다 한다 그래요. 다 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교회는 안 갑니다. 예, 이런 가운데 엊그제 저한테 이제 간 지 한 4, 5개월 됐는데 엊그제 저한테 카톡 메시지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교회를 좀 다녀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제 미국에 가서 바로 그 같은 직장에 우리 한국에 사시는 어떤 교수님이 방문 교수로 이제 방문을 해서 뭐 아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친하게 이제 둘이 지냈는데 글쎄 어젯밤에 같이 식사하고 그리고 오늘 아침 일어났더니 그분이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어젯밤에 같이 밥 먹고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내일 만납시다 하고 근데 아침에 일어났더니 그 뭐 교수라고 해봐 얼마쯤 되겠어요. 뭐 40세, 50세 이렇게 된 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심장마비로 돌아갔다. 그러더니 그 다음 이제부터는 교회를 나가는 걸 고려해봐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벌써 고려한 지가 벌써 몇 년 됐거든요. 이게 그래서 내가 정신 좀 차리고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게 이렇게 와서 닿질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어찌 됐든 이런 일들을 접하면은 특히 옆에 있던 그런 사람이 갑자기 죽는다고 하는 것과 같은 쇼크를 먹으면 그럼 사람이 영혼의 갈증이 더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영혼의 갈증을 채워주는 것이 기독교다. 영혼의 갈증을 채워주는 게 기독교예요. 물질의 갈증, 육체의 갈증을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영혼에 내재되어 있는 그 갈증,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지문이 남아있어요. 지문, 하나님의 이 지문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문, 속성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영원히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맞습니까? 하나님이 영원히 사는 그 특성이 우리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사람이 마음속에 갈증이 있어요. 영원히 사는 것에 대한 그런 갈증. 그래서 특히 몸이 아프거나 누가 죽었다는 그런 소식을 그렇게 접하거나 이렇게 되면 그런 갈증이 자꾸 솟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갈증에 대한 해결책을 주는 게 예수님을 믿는 거다.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 거기 가서 보니까 수가성의 그 여인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느냐. 거기 예수님께서 그 수가성의 여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이 물을 마시는 자는 이 땅에 있는 우물의 그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누구든지 내가 줄 물을 마시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줄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솟아나는 우물이 되어 영존한 생명에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올바른 복음 선포자고 어떤 사람이 올바른 목사라고 하면 그에게 이 우물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물이 있는 우물, 영원히 솟아나는 우물, 그래서 영원히 솟아나서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도록 만드는 그 우물에 물을 줘야, 그래야 그 사람이 참된 하나님의 목사야, 참된 교사다.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나, 거짓 교사들에게는 물이 없다는 거예요. 물이 없는 샘물이다. 그렇죠? 샘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폭풍에 밀려다니는 그런 구름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베드로후서 2장은 유다서하고 내용이 거의 동일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유다서 12절에는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냐? 바람에 밀려다니는 물 없는 구름이다. 여러분, 구름이 많이 이렇게 떠 있으면 비가 올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뭐가 있어요? 그냥 구름으로만 존재하는 그런 구름이 있다는 거예요. 물 없는 구름이 되면 아무리 많이 떠 있어도 우리에게 비를 주지 못하거든요.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 그렇다. 물 없는 샘, 물이 없는 구름, 폭풍에 밀려다니는 그와 같은 형태의 거짓 교사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런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예비해 두셨는데, 13절에 그 다음에 가서 보니까 어둠의 안개가 그들을 위해서 마련이 돼 있다. 17절에 나와 있고요. 유다서에는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들의 특징이 어떻게 되어 있냐. 18절에 그들은 헛된 것을 크게 부풀려 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식으로 좀 이야기하면 청산유수라는 거예요. 말이, 말 못하고서 사람 끌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말을 잘한다는 겁니다. 근데 말을 잘하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헛된 것을 크게 부풀려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알고 있는 어떤 사상이나 자기가 생각하는 말을 그걸 어떻게 크게 확장을 해서 풍선처럼 크게 부풀려서 말을 한다. 그래서 지금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저와 여러분이 성경 말씀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사도 바울이 고린도로 가면서 하나님 앞에 작정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내가 사람의 철학이나 아니면 사람의 어떤 청산유수 같은 그런 말이나 언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겠습니다. 그 얘기하면서 고린도전서 2장 말씀에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 거기 가서 보면 제가 1절하고 4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가서 하나님의 증언을 너희에게 밝히 말할 때, 복음을 선포할 때 말이나 지혜에 뛰어난 것을 가지고 나아가지 아니하였다. 말을 어떻게 하든지, 여기 설교단에 서서 말을 하기 위해서 명언집을 살펴보고 뭐를 하고 어떻게 이게 사람을 이렇게 말로다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설득을 할 것인가, 이런 거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혜에 뛰어난 거 뭐예요? 어떤 철학적인 사고, 그렇죠? 이런 걸 가지고 말을 전해서 사람을 낚아야 되겠다, 이런 걸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다는 겁니다. 4절에 그럼 어떻게 했느냐, 바울이 나의 말과 나의 복음 선포를 사람의 지혜에 유혹하는 말들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과 권능을 실증함으로 하였다. 그렇게 돼 있어요. 실증한다는 말은 데몬스트레이션, 데모했다는 거예요. 뭐를 데모했냐? 성령님과 권능이 실질적으로 드러나도록 그렇게 데모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올바른 설교자, 올바른 그와 같은 목사, 올바른 교사에게서 나오는 것은 성령과 권능이 실증이 된 말씀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혹하는 말, 미혹하는 말, 이런 거 하는 목사들, 텔레비전에 일단 나와서 코미디언들하고 같이 한자리에 껴있다 그러면 그건 거짓 교사예요. 아무리 인기가 많아봐야 거짓 교사들이야. 말로다 해서 사람을 웃기는 거, 이거 어떻게 채널 나오면 빨리 돌려야 돼요. 저 사람이 왜 저기 가 있나, 목사가. 그렇죠? 그거 형편없는 사람이, 성경에 없는 거짓 교사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거기 가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잘못하며 사는 자들로 빠져나와 깨끗하게 된 자들. 누구냐? 초신자들이에요. 그렇죠? 불신 가운데 살다가 겨우 이제 예수님 믿고 이제 기쁩니다 하고 믿음 생활 하려고 하는 사람들, 또 아니면 이단에 빠져 있다가 겨우 진리를 알고 빠져나온 그 사람들을 다시 육체의 정욕과 심한 방종을 통해 꿰어낸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뭐 정명석 뭐 예? 이런 교파들이 하고 있는 게 심한 방종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빠져들어요. 특히 젊은 여인들이. 예. 그러니까 이와 같은 그 정욕이 끼고 심한 방종이 끼고 이렇게 되는데 안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 교회 안에 음행하는 거라든지 음욕이 낀다든가 교회가 더러운 일을 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 보이면 빨리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는 그런 거하고 전혀 상관없이 깨끗해야 돼요. 하는 일들이 깨끗해야 됩니다. 말하는 게 깨끗해야 돼요. 그래서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봐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 믿지 않은 사람들이 봐도 저 사람들 상식적으로 노는구나 이 정도는 되는 그런 교회에 다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목사나 교사는 초신자는 안 된다고 디모데전서 3장 6절이 정확하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가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목사의 그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디모데전서 3장 6절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이제 기록이 돼 있냐. 목사에 대해서 목사는 초신자는 아니 되나니 이것은 그가 교만으로 높아져서 마귀의 정죄, 사탄 마귀의 정죄에 빠지지 아니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되겠다고 하는 그런 분이 어느 정도의 이 믿음 생활의 경륜이 있고 그 다음에 자기 가정을 잘 돌보고 그 다음에 아내와 아이들과 이런 모든 것에서 모범이 되고 성경 말씀에 능통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돼야 목사로 세울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아 목사 자신이 초신자인데 방금 빠져나온 그런 사람들을 까딱 잘못하다가는 이와 같은 그 정욕과 그 다음에 이 방탕함을 통해서 오히려 나쁜 데로 이끌 수 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베드로가 이 사람들이 자유를 주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자기들이 이미 썩어 빠진 이 부패의 종이라고 지금 19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 몰몬 또 뭐 신천지 뭐 자유를 준다 그러고 안상홍 이런 데 한번 가보세요. 이런 사람들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뭐예요? 아주 그 교회에 매여 있는 종이에요. 교회가 하려는 대로 카세트 테이프선 그대로 풀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말이 아니에요. 교회가 하려는 대로 카세트 테이프를 트는 거. 그러면서 뭐라 그러고 우리 교회에 자유를 준다고 얘기하거든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모이면 안 돼요. 목사가 얘기한 걸 그냥 그대로 카세트 테이프처럼 그대로 전하는 거 그거는 종이에요. 목사의 종, 교회의 종이다. 들어보고 소화해서 내 것을 만들어서 내가 이 말씀에 확신이 돼서 내 말로 전달을 해야지. 서울에 보면 무슨 보존악기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 가서 보면 그냥 워크맨 목사가 얘기한 거 그대로 카세트 테이프예요. 그건 그대로 카세트 테이프. A가 전하고 B가 전하고 C가 전하고 하면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그러면서 자유를 준다 그러면 되겠어요? 그건 워크맨의 종이고 그 교회의 종이지. 그런 일은 생기면 안 된다. 저와 여러분이 저를 통해서 어떤 성경 말씀의 진리를 받았다 해도 저의 종이 되면 안 돼요. 이 교회의 종이 되면 안 되고 그거를 내 것으로 만들어서 성경하고 비교해 보니까 그게 맞는다. 확신이 든다 그러면 내 말로 가서 다른 사람을 설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말로. 그러니까 많은 이단, 사이비 종파 뭐 이런 데 가서 여러분 한번 말하는 걸 들어보세요. 교회나 목사가 가르쳐준 거 그대로 이야기하거든요. 그대로. 표현의 자유, 생각의 자유 이런 자유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교회만 자유하다고 얘기하니까 지금 베드로가 그런 자들이 거짓 교사들이다. 거짓 교사. 저와 여러분이 이야기하는 자유는 영혼의 자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왕이 되시고 예수님에 의해 지배를 받으며 이 말씀에 근거해서 내 영혼이 평온한 가운데 누릴 수 있는 그런 자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자유. 이런 자유여야지 목사나 교회가 얽어매는 그런 자유는 그건 성경이 얘기하는 올바른 자유가 아니다. 심지어 마르크스, 레닌, 마오쩌둥 지금도 우리 학교에 가면 마르크스 연구회가 있어요. 지금도 이렇게 써놓고 지금 붙여있어요. 지금 그거 다 망한 지가 얼마입니까? 그거 써놓은 이유가 뭐예요? 자유를 준다는 거예요. 마르크스가. 공산주의가 무슨 자유를 줘요? 그래도 거기에 빠지면 지금 이 시간에도 저 옛날에 소련이고 다 망한 걸 보고도
지금도 마르크스 연구회를 써서 붙이고 있는 학생들이 엄청나다. 그거 하면 엄청난 자유를 줄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거기 가는 거예요. 지금도. 근데 여호와 여러분 아시잖아요. 저 북한 보면 아시잖아요. 저긴 무슨 자유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걸 눈에 보면서도 마르크스 연구회에 가서 문을 놓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지금도. 그러니까 교회도 똑같다는 겁니다. 교회도. 공산주의만 그런 게 아니라 교회도 역시 비슷한 거다. 그래서 자유를 준다고 하는데 정말 자유가 없는 그런 사람들 쫓아다니면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20절에 가서 보니까 뭘 얘기하느냐.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결말이 처음보다 더 나쁘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이나 이런 데 한번 들어간 사람들 한번 보세요. 나중에 끝이 어때요? 처음보다 다 나쁩니다. 신천지 끝이 다 나쁩니다. 몰몬 끝이 다 나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가졌다고 하면 끝이 처음보다 좋으셔야 돼요. 성경 말씀을 읽고 순종하고 성화하고 그래서 가정생활하고 아이들 대하고 성도들 섬기고 하는 것이 점점 더 좋아져서 끝이 처음부터 좋아야 그래야 그것이 하나님이 약속해 준 좋은 자유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이와 같은 자유를 저와 여러분이 누려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17절에서 이제 22절에 여기 나와 있는 그들은 거짓 교사인데 거짓 교사. 이 거짓 교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잘못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구원은 받았지만 그래도 잘못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 병행구절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유다서에 나와 있습니다. 유다서 그 옆으로 넘겨서 유다서를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유다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유다서에 가서 보시면 유다서 19절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 이들은 자기를 분리시켜요. 우리만 확실한 걸 믿는다고 우리를 이제 분리시키면서 육체적인 감각대로 음행을 버리고 그 안에 지저분한 것도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맨 끝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령이 없는 자들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령이 없는 사람은 겉으로 무언가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것 같아도 뭐라 그래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유다서에 나와 있는 이 거짓 교사들 베드로후서 2장 17절에서 22절에 특히 22절에 가서 보니까 그 거짓 교사를 뭐로 표현했어요? 개와 돼지로 표현했잖아요. 이와 같은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지 이걸 또 잘못 이해하셔갖고 구원은 받았는데 잘못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 아닙니다. 예.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저와 여러분 잘 기억해야 돼요. 열매로 사람들을 알 수 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이 거짓 교사들에게 종교적인 체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보면 개가 토해냈다는 거예요. 종교적인 체험이 있습니다. 돼지가 어때서 한번 씻겼다는 거예요. 씻겨. 그게 뭐예요? 종교적인 체험이 있다는 거예요. 종교적인 체험. 근데 어떻게 돼? 토하고 나서 다시 자기가 토한 거를 먹고 씻기고 난 다음에 다시 가서 어떻게 진창 속에서 뒹굴고 종교적인 체험의 모습은 있는데 한 번도 다시 태어난 적이 없는 거짓 교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이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말씀 얘기를 해요. 말씀 가지고 해야 된다. 체험해야 된다. 말씀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후서에는 두 그룹의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는 구원받아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한 자. 베드로 후서 2장에 나와 있는 말씀 2장 2절에서부터 그 5절 거기 쭉 말씀이 이제 나오는 가운데 거기 가면 4절에 그것들로 말미암아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나니 이것은 너희가 이 약속들을 힘입어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된 썩을 것을 피하여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그래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한 자 이거를 성경은 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양 아시겠죠? 짐승으로 표현할 때 양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목자시고 이 목사가 목사고 목사들 위에 있는 목자장이 예수님이다. 지금 그렇게 성경이 얘기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짐승으로 이렇게 비유를 하면 양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예,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한 번도 태어난 적이 없어요. 다시 한번 구원의 지식, 또 교회 용어를 사용해요. 또 무슨 체험이 있다고 말하는데 양이 아니에요. 심지어 21절에 가면 옳고 그른 거, 의의 길을 안다는 거예요. 발람처럼 의의 길을 안다는 겁니다. 근데 한 번도 주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영접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짐승으로 표현하면 여기 22절에 개와 돼지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유대인들이 가장 경멸하는 그런 짐승이 들깨와 돼지예요. 들깨하고 돼지. 그럼 무슨 얘기예요? 구원받지 못했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이 어떤 사람을 저 사람은 개요, 저 사람은 돼지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그럼 무슨 얘기예요? 구원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거짓 교사들, 무언가 경험이 있고 체험이 있다 그러고 성경적인 용어를 사용하고 뭐 이렇게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다. 그래서 꼭 기억해야 될 게 사탄은 모방의 명수라는 겁니다. 모방의 명수.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가서 보니까 뭐라고 이제 기록이 돼 있냐.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서 15절 가서 보니까 그러한 자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며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그것은 결코 놀랄 일이 아니니 사탄도 자기를 빛의 천사로 가장하느니라. 빛의 천사가 아니기 때문에 가장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의 사역자들, 마귀에게도 사역자들이 있는데 또한 의의 사역자로, 하나님의 사역자로 가장한다 하여도 그것은 결코 큰일이 아니니라. 큰일이 아니라니까 쉬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 교회 이 밖에 이렇게 나가면은 목사라고 한 사람, 전도사라는 사람, 선교사라고 한 사람, 집사, 장로 이렇게 한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마귀의 사역자로 있는 사람도 상당히 많다. 다 믿으면 안 된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걸 보고 이걸 근거로 해서 그 사람의 행위를 판단해 보면, 그 사람의 열매를 판단해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런 사람은 한 번도 태어난 적이 없는 개와 돼지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들이 이제 체험했다고 주장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돼지의 겉을 씻겨도 속은 여전히 돼지예요. 개도 마찬가지예요. 체험은 본성을 바꾸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히려 개가 미식거려갖고 토하고 났어요. 체험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있다 어떻게 해갖고 자기 토한 거 또 먹는다는 거예요. 거기 가서 그게 개의 특성이다. 그렇죠? 체한 거 토하고 나면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체험했던 사람 보면 기분이 굉장히 좋아서 들떠서 다녀요. 근데 뭐 좀 있으면 또 그걸 또 먹어요. 어떤 분이 우리 교회에 김유신의 말하고 올렸죠. 김유신의 말. 얼마나 얘기를 하고 그래도 또 그냥 옛 모습 그대로 돌아가는가. 아시다시피 옛날에 이건 뭐 하나의 뭐라 그럴까 내려오는 그런 이야기죠. 김유신 장군이 장군이 되기 전에 젊었을 때 천관이라고 하는 그런 그 기생에 하고 이제 놀고 있다가 어머니께 이제 책망을 받고는 다시는 이제 그 집에 가지 않겠다고 작정을 했는데 어느 날 뭐 술을 먹었는지 하여튼 정신을 놓고 말을 타고 갔는데 도달해 보니까 어디에 도달해 있다는 거예요. 아, 천관의 집에 도달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작심을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이 말이 나를 여기로 데리고 왔으니 말을 쳐서 죽여야 되겠다 해서 말을 죽이는 그와 같은 뭐 전례대로 내려오는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성경 말씀에 진리를 가르쳐주고는 끄덕끄덕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가서는 또 거기로 또 가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뭐 하는 거예요? 한번 토해내고 나서는 기분이 좋아지고는 어떻게 또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영의 변화가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어디까지만 갔냐? 혼의 변화까지. 아, 들어보니까 맞네요. 이렇게 이성의 변화까지만 이렇게 간 거지 그 사람의 영의 변화가 생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체험이 사람의 본성을 바꾸는 게 아니다. 기분이 좋다 그러고 거기 갔더니 뜨거워졌다 그러고 이런 것이 사람의 본성을 바꾸지 못합니다. 사람이 다시 태어난다. 다시라고 하는 건 하늘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하늘에서. 사람의 방법이나 우리의 혼적인 어떤 체험이나 심리적인 어떤 현상으로 사람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에 의해서 하늘에서 다시 태어나는 그와 같은 일이 있어야 이런 것들이 구분이 되고 다시는 토한 것을 먹지 않는 양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양이 된다. 예.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열심을 내어 너희를 부르신 것과 선택하신 것을 확고히 해라. 너희가 이것들을 행하면 결코 넘어지지 아니하리라. 무슨 얘기냐? 저와 여러분이 정말 제대로 구원받은 사람인가? 저와 여러분의 행위를 통해서 예수님의 삶의 생명의 행위가 나오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 진리 되시는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영혼의 자유를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자, 베드로후서 이제 3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오늘 시간이 되면 1절에서 이제 9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둘째 서신을 너에게 쓰노니 내가 이 두 서신 안에서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 안에서 기억을 통해 너희의 순수한 생각을 일깨우고자 함은, 기억해라 이거예요. 기억해라. 그래서 너희의 생각을 내가 좀 일깨워줘야 되겠다. 죽을 날이 내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가 전에 거룩한 대언자들이 말한 말씀들과 주 곧 구원자의 사도인 우리에게서 받은 명령을 명심하게 하려 함이라. 이 목적이 거기에 있다는 건데, 유언을 지금 쓰고 있는데 좀 정신을 차려서 대언자들이 말씀으로 전해준 그 말씀들 기억을 해라. 다시 말씀드릴게요. 베드로 후서는 문맥이 재림에 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2절에 너희가 전에 들은 거, 내가 전해준 거, 주님의 사도들이 얘기한 거, 지금 내용이 재림에 관한 거예요. 재림. 재림에 관한 걸 정확하게 명심을 해야 된다. 3절, 먼저 이것을 알라. 곧 마지막 날들에 재림이 때가 가까이 와서 정말 말세가 되는 그때에는 비웃는 자들이 와서 자기들의 정욕을 따라 걸으며 이르되 그분께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냐. 무슨 얘기야? 재림이 도대체 어디 있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휴거가 도대체 어디 있냐. 그렇죠? 아,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모든 것이 창조의 시작 이후부터 있었던 것 같이 그대로 그냥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변화가 돼서 오는 거지 무슨 급격한 변화가 생긴 적이 어디 있었냐. 여러분, 재림이라고 하는 건 급격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런 일이잖아요. 맞습니까? 예수님 재림하시고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온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게 될 때 산과 바다의 그와 같은 이 지형이 변화가 되고 천년왕국이 끝나게 되면 아예 어떻게 돼요? 이 옛 하늘과 옛 땅이 물러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면서 엄청난 그런 변화가 생기는데 여기 지금 진화론자들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옛날부터 그냥 조금 이렇게 변화한 거 이거 왜 무슨 일이 있었냐 그 얘기를 지금 한다는 겁니다. 그들은 이 사실,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늘들이 옛적부터, 지금 있는 저 하늘들이 지금부터 약 6천 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존재하게 됐고, 또 땅이 물에서 나와 물 가운데 서 있는 것을 일부러 알려하지 아니하느니라.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말씀, 처음에 땅이 잠겨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물을 한 군데로 모으셔서 그래서 육지가 드러난 그와 같은 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거 끝난 다음에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물로 말미암아 그때 있던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했다. 그래서 노아 당시의 그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지금 있는 하늘과 땅은 주께서 같은 말씀으로 보관하여 간직하사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에 불사르기 위해 예비해 두셨느니라. 그러니까 처음 있던 첫 세상은 물로 심판하셨고 지금 있는 이 새 세상, 그걸 옛세상이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있는 건 새 세상인데 이 새 세상은 하나님이 물로는 다시 심판 내리지 않겠다 그랬죠. 뭘로 하시겠다 그래요. 불로 하신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사실에 대하여 무지한 자가 되지 마라.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이, 자신의 약속이 뭐예요? 다시 오신다는 약속. 재림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지 아니하시며 오직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지금 이 말씀을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육신의 한계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공학으로는 뭐 박사를 받았지만 가사일 뭐 이런 거 하는 건 하나도 모릅니다. 그걸 무지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무지. 무지해요. 집에서 어떻게 일이 돌아가고 요리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알지 못해요.
무지한 어떤 분야는 사람이 다 모르게 돼 있는 게 그게 정상이에요. 왜 무지가 생기냐? 크게 두 가지 원인이 있어요. 배울 기회가 없든지 아니면 배울 수 있는 능력이 없든지. 그렇죠? 이런 걸로 생기는 무지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제가 요리를 안 해봤으니까 요리를 모르는 건 너무 당연한 겁니다. 이제 한 65세 넘어서 이제 은퇴하면 이제 요리를 배워야 되겠죠. 예. 이제 그거 배워야 될 거예요. 이제 배우려고 노력할 겁니다. 집안 치우는 것도 그렇고. 지금은 잘 못하지만 해야 살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요새는 제가 좀, 예, 체중을 빼려고 그래서 좀 노력하고 있거든요. 예, 이제 고혈압, 당뇨, 이런 것들이 올 시기가 이제 돼가니까, 아, 누가 경고를 해주더라. 그리고 어떻게, 이제부터 배워서 빼려고 이제 노력을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종류의 이 무지는 이해가 되는 면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한 종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는 걸 일부러 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일부러. 5절. 그들은 이 사실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늘들이 옛적부터 있었고 이 세상이 창조가 됐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 창조된 세상에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셨다. 한 번은 물로 내리시고 앞으로는 불로 내리신다. 이 사실을 일부러 알지 알려고 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지 자체는 많은 경우 용납이 되는데 이런 종류의 무지는 용납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용납이 될 수 있는 그런 무지가 있고 용납이 될 수 없는 그런 무지가 있다. 그건 뭐예요? 너무 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물건이 그냥 생길 수 있어요? 이거 펜도 하나 이렇게 보시면 어떻게 돼? 이거 누가 설계를 해야만 여기는 노란 걸 입히고 뭘 입히고 뭘 해서 이거 해야만 펜이 생기는데 뚝 던져놨더니 펜이 생겼다. 그렇죠? 예. 네. 그게 말이 되는 얘기가 아니잖아.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일부러 아니라 그러는 거예요. 일부러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일부러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으면 결국 뭐예요? 심판받아야 될 때가 있다고 자기가 고백을 하는 겁니다. 모든 거를 만들어요. 만들면 만든 사람이 맨 끝에 가서 이게 내가 원하는 대로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를 반드시 심판합니다. 한번 보세요. 물건은 메이커가 있어요. 메이커가 반드시 심판하게 돼 있어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심지어 야구를 해도 심판이 볼, 스트라이크 다 심판하는 거예요. 그게 영어로는 다 저주에 다 있는 거예요. 그거 없는 건 없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메이커가 만들었으면 그럼 어떻게 돼요? 저와 여러분을 심판할 때가 있겠죠, 그분이.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싫다는 거예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냥 뚝 떨어졌다. 무생명에서 생명이 나오고 그래서 어떻게 아메바 요만한 게 나왔다가 시간이 100억 년, 200년 지나니까 사람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뭐야? 일부러 거짓말을 하는 거다. 가서 한번 양심에 손을 대고 한번 제대로 얘기해 봐라. 뭐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 그렇죠? 네, 그래서 고의로 무지하기 원하는 자들이 있다. 근데 이 자들이 특별히 마지막 때에는 고의로 뭘 알려고 하지 않냐?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신다는 그 사실을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1장 16절에 우리가 너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오심을 알려줄 때 베드로가 분명히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재림하시게 될 때 그 재림하신 예수님은 초림하실 때와 같은 초라한 모습으로 오시는 그와 같은 분이 아니다. 권능의 영광에 주로 오시는 그런 분이다 하는 걸 내가 다 알려주지 않았냐. 믿지 않는 자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많이 있습니다. 나이롱 신자들이 재림 얘기하면 픽픽대고 휴고 이야기하면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일반 교회에 굉장히 많아요. 자, 그래서 베드로는 2장에서 거짓 교사들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3장에서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 특히 재림과 휴거와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그런 일들에 대해서 이들이 잘못 가르치는 것, 특히 창조 진화 문제, 이게 마지막 때에 드러난다는 거. 여러분, 창조 진화 1850년대 이전에는 원숭이에서 사람 났습니다 그러면 미쳤다 그랬어요, 그 사람을. 사실 원숭이에서 사람 아니면 아메바가 사람이 됐다, 쉽게 그냥 개미가 나중에 시간이 많이 지나니까 사람이 됐다 그러면 당신 미쳤냐 그랬다고요. 지금은
그렇게 얘기해야 정상인 취급을 받는 거예요. 여기 그렇게 돼 있죠. 마지막 날들에 비웃는 자들이 와서 뭐라 그래요? 예. 그냥 저 옛날에 하늘 위에 있었던 이런 거 다 일부러 고의로 안 믿으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지막 때 이와 같은 진화론, 인본주의 종교가 세상을 지금 장악하고 있는 거거든요. 너무 이렇게 가서 보시면 너무 믿기 뭐라 그럴까 격파하기 쉬운 거짓말이 이제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요만한 세균이 사람이 된다니 그렇잖아요. 또 무생명이 오랜 시간 햇빛을 받으면 생명이 된다니 여러분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있을 수가 그거를 거의 대부분이 믿는 시대 그게 지금 마지막 시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 2절은 베드로후서 1장 12절 15절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록의 목적이 뭐냐 몇 차례 이야기하지 않았냐 나도 이야기하고 우리 주의 대언자들도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고 얼마나 많이 이야기했냐 이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이야기했냐 이 진리가 그냥 전달된 게 아니다 많은 희생이 따랐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진리를 알려주신 거예요. 그냥 오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피를 흘리고 몸이 찢기시면서 이 진리를 전달해 주었고 예수님 이후에 많은 사도들과 교사들과 목사들과 성도들이 피를 흘리면서 지금 저와 여러분의 이와 같은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다. 맞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늘 이 성경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고 여기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처럼 순수한 생각을 일깨워야 된다. 그래서 처음 믿은 초신자들로부터 시작해서 오래 교회 생활한 연륜 있는 그런 성도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내 자신을 말씀에 이렇게 내어놓고 말씀으로 충만하게 이렇게 말씀에 잠기도록 저와 여러분이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참 오래 감사하게도 시작이 되면서 여러 곳에서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모임도 형성하고 밴드반도 만들고 암송도 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런 현상을 보면서 이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일단 되겠구나. 아이들에게도 암송을 시키고 외우고 그렇죠 가르치고 그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침에도 설교 듣고 오후에 들어가서 이와 같은 성경 공부하고 주중에도 성경 말씀 읽고 이렇게 하면 세상에 빠져서 타락할 그런 가능성이 많이 줄어들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많이 접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될 그 내용이 로마서 13장 11절에 14절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가셔서 살펴보기 바랍니다. 자, 베드로후서 이 3장에는 특별히 예수님의 재림이 나와 있고 창조가 나와 있고 창조의 맨 마지막 모든 것을 회복하는 재림이 나와 있고 재림과 더불어 주의 날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나옵니다. 주의 날. 이 주의 날은 여기 가서 보면 10절에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 되는 하늘들이 큰 소리와 함께 사라지고 원소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원소들이 열에 녹으며 땅과 그 안에 있는 것들도 불태워지면서 모든 것이 해체가 되면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 그런 일.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이 땅에 휴거가 일어나게 됩니다. 휴거가 있은 이후에 7년 환란기가 이 땅에 임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신 이후에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게 돼요. 왕국이 이루어진 맨 끝에 이 모든 것들이 해체가 되면서 새하늘과 새 땅이 되는 그런 일이 있어요. 그렇죠? 이런 전 과정을 성경은 주의 날, 주님이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이 홀로 권능을 베푸시는 그와 같은 때를 주의 날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주의 날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날, 여기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당하는 7년 환란기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가서 보시면 유다서 14절에 15절 가서 보면 이미 에녹 당시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재림하신다는 그런 내용이 창세기 에녹이 살던 시대에 이미 선포된 그런 말씀이다. 구약시대 수많은 대언자들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요엘 여러분 나와 있는 그런 모든 말씀이다. 주의 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25장에 7년 환란기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셨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데살로니가 후서 1장 2장에 휴거의 때 또 7년 환란기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우리에게 알려주었고 특별히 계시록 6장부터 19장에는
7년 환란기에 일어날 그런 모든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20, 21, 22장에는 환란기가 끝난 이후에 천년왕국, 천년왕국이 끝난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 이런 모든 일들이 그 안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킹제임스 성경을 들고 올바른 그런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 환란 전 휴거라는 걸 믿을 수밖에 없어요. 7년 환란기가 이 땅에 임하기 전에 하늘에서 나팔 소리가 날 때 우리가 다 공중으로 채워 올라가는 그런 일, 이런 일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저 복된 소망이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휴거의 소망을 갖는 거, 이거 다 좋은데 여기에만 꽂히면 안 돼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예, 휴거의 소망을 갖는 것은 너무나 복된 거, 복된 소망이에요. 그런데 이거 한 가지만 꽂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1년 365일 휴거 얘기만 하면, 그러면 남들이 정신 이상자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 휴거는 예수님 안에 있기만 하면 자동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가만 생각하시고 정상생활 하셔야 돼. 정상적인 생활 하셔. 예수님 안에 내가 들어있는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내가 구원 받았는가, 그게 확실하면 예수님이 밤에 오시든 낮에 오든 자동차를 타고 올 때 오든 부엌일을 타고 올 때 오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밤낮 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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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그거 좀 곤란한 사람이다. 킹제임스 성경이 좋은데 하루 종일 1년 365일 킹킹킹킹 이것만 하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에만 꽂히면 안 된다. 어떻게? 균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균형이 있어야 돼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와 있는 게 다 모든 말씀, 그 모든 말씀을 균형 있게 읽고 구원, 성화, 재림, 천국, 아이들 교육, 가정생활, 이 모든 것에 균형이 이루어져야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런, 예, 그러한 좋은 성도가 되는 겁니다. 특별히 가정에서의 삶이 좋아야 된다. 저를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가정에서의 삶이 좋아야, 그래야 그 가정이 행복해야, 일단 저 천국도 좋지만 이 가정이 천국이 일단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기억하시면서 예수님 안에만 들어와 있으면 휴거 아무 때 일어나도 아무 문제 없어요. 아시겠죠? 예. 우리가 이 킹제임스 성경 확실한 거 우리가 알게 되면 믿는 대로.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했어요. 참 좋은 얘기예요. 제가 왜 킹킹킹킹 하지 말라 그러냐. 킹제임스 성경이 우수한 거를 내가 우수한 걸로 착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오, 이 교회 킹제임스 성경 쓰는 교회 오니까 나도 우수한 사람이야. No, 아니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 명품 들고 있으면 자기가 명품이 된 걸로 착각하기 때문에 명품을 많이 사는 거거든요. 킹제임스 성경이 명품이에요. 이걸 들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명품 되는 게 아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명품이 되려고 성도로서의 일을 제대로 해야 명품 성도가 되는 거예요. 이것만 들고 있다 되는 게 아니고, 이거 쓰는 교회에만 온다고 되는 게 아니다. 균형 있게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